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파이어. 제가 오늘 뭐 좀 바뀌었는데 뭐 바뀐 거 없어요? 혹시 모르시겠나요? 네 그렇죠, 모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은 지네를 잡아서 센티패드라고 하죠. 센티패드, 매니아들 사이에서 영어로 English로 센티패드. 지네를 잡아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엔 돌지네가 많더라고요. 한번 탐사를 해봤을 때 돌지네가 많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왕지네거든요. 일단 왕지네를 한번 잡아보고 못 잡으면 돌지네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여러분,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판자 있죠? 이런 판자 이런 데 많이 숨어 있거든요, 사실. 보시면 네, 강낭콩밖에 없어요. 어? 개구리다. 여러분, 개구리 만났습니다. 개구리. 이 산개구리는 잡으면 안 됩니다. 풀어줘야 되는 개구리거든요. 자, 자, 잘 가. 자, 오랜만에 보는 왕지네 말고 왕지렁이가 나왔습니다. 왕지렁이. 야, 진짜 크다. 진짜 커. 여기 여러분 콩벌레 보세요. 미쳤죠? 와, 진짜 많다 여기. 진짜 콩벌레 밭인가봐요. 콩벌레를 좀 잡아놔야겠다. 지네를 잡으면 먹이로 콩벌레를 줄 거거든요. 자, 보세요. 두 번 팠는데 이만큼 잡았어요, 콩벌레. 와, 다시 이거는 이런 걸 원래대로 해볼게요. 왜냐면 그래야 또 오거든요. 제가 방금 지네를 찾았는데 너무 작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얘 챙겨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지네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 바닥재예요, 바닥재. 자, 이 바닥재를 현지에서 가져온 걸로다가 자 이제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사육장을 큰 걸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검은 비밀봉투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여러분, 오늘 잡은 지네랑 콩벌레들이에요. 한 마리 나온다. 나오면 안 돼요. 지네를 한 대여섯 마리를 잡았는데 다 조그매요. 조그매서 큰 놈 한 마리만 넣을게요. 왜냐면은 이 지네가 잡식성이라 서로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키우도록 할게요. 제일 큰 놈으로다가. 자, 그 전에 사육장 세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미니미하죠. 지네가 작기 때문에 미니미한 곳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지네 사육장 세팅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선 현지에서 직접 가져온 흙을 깔아줄 거예요. 촘촘히 깔아줄게요. 지금 제가 잡은 지네는 돌지네라고 하는 지네거든요. 워낙 소형종이에요. 크기가 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큰 왕지네를 잡아서 이제 좀 키우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날씨가 좀 추워서 왕지네는 날씨가 풀리고 잡아서 키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흙을 조금만 더 깔게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끔 버러우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다 배회성, 여기 밖에서 생활하는 애들이죠. 얘네 은신처를 만들어주거든요. 은신처. 자, 돌 하나 깔아주고요. 그 위에 조금 큰 돌을 이렇게 얹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틈 있죠? 여기 틈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게끔 여기를 살짝 이렇게 파줍니다. 살짝 눌러줘요. 그리고 이 틈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자, 세팅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제일 중요한 이 녀석,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얘를 이제 넣을게요. 자, 네 집이야 이제. 오, 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틈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돌 밑에 안착을 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이렇게 돌지네도 그냥 키울 수 있어요. 먹이는 얘네가 콩벌레를 먹거든요. 그래서 콩벌레 몇 마리를 일단 넣어볼게요. 조그만 놈들로다가. 자, 콩벌레 한 마리, 콩벌레 두 마리. 자, 이 콩벌레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네한테는 그냥 좁은 자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뭐냐? 요 귀여운 뚜껑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럼 집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작죠? 얘를 합사를 해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여기 안에는 콩벌레 3마리랑 진해 2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해 사육 세팅과 진해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이름은 꼭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죠? 이름을 안 지으면 손해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이름은 팡팡이로 할게요. 헌터팡의 팡팡이. 다음 키우는 생물 아마 팡팡팡이가 될 거예요. 보통 매니아 분들이 키우시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센티패드의 일종과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패드, 차이니즈 자이언트 센티패드, 뭐 배자센, 차자센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진해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키우기에. 왜냐면 먹이 반응이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하나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절지류, 뭐 정갈, 진해, 거미, 자 이런 것들은 과식을 했을 때 토할 수가 없어요. 양서류는 토가 가능해요. 그래서 배가 터져서 죽진 않습니다. 근데 절지류는 먹이 줄 때 적당히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토를 하지 못해서 배가 터져서 소화기관이 불량이 돼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지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먹이 반응이 재밌더라도 조금은 절제를 하셔서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팡이었습니다. 얘 돌진애니까 스톤 센티패드죠? 스톤 센티패드. 있어 보인다.